출애굽기 1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유월절의 절기에 시작되는 그 유래를 기록한 책입니다.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12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.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에는 달력이 없었겠어요? 그렇지 않죠. 그러나 유월절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런 거죠.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작, New Start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. 그런데 이 사건이 뭐와 연결이 되냐 그럴 것 같으면은 열 가지 재앙과 연결이 돼요. 이 열 가지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어떤 이런 역사를 벌이시죠. 처음 난 것을 왜 다 죽이시냐 하나님께서 둘째를 죽일 수도 있고 형제가 뭐 다섯 명 있으면 왜 첫 것을 죽이냐 막내를 죽이면 좀 나을 거 아니야. 하나밖에 없는 자식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처음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그 대표가 되는 거죠. 예. 우리도 첫 것을 드리는 그러한 풍습이 이때부터 생기죠. 첫 것은 내 것이다. 이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란 말이죠. 예. 첫 것은 하나님 거, 나머지는 내 거. 뭐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11조 이야기하는데 뭐 11조를 필요가 없다 내야 된다 뭐 이쪽 말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론이 있고 저쪽도 이론이 없으면 이야기 안 하죠. 예. 근데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11조 내는 자세는 마찬가지요. 처음 것은 하나님 거다.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. 그것이 중요한 거죠. 만일 우리가 11조를 안 내는 이론을 제기할 때 야 잘됐다. 그렇지 않아도 11조 내기가 억울했는데 그 이론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있고 신학자도 있구나. 됐다. 그걸 내 거로 받아들여야지.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? 우리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자 다시 말하면은 이 달이 너희로 달의 새해 곧 첫 달이 되게 하라 할 때에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첫 달이 되지만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해가 되는 거예요.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.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처음 것은 다 죽이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그 양면이 있는 거예요. 예.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중간이 없어요. 그것은 저주예요. 예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이 프리칭 될 때 이게 전파될 때 참 중요한데 전파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은 축복이요. 그거를 미루거나 불순종할 때 그것은 저주예요. 실은 뭐 그 저주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예배 끝나고 갈 때에 뭐 비 오는 날 벼락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죠.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힘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마음속에서 참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힘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가는 것과 그 말씀 맞는데 아유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음 주부터 하지
다음 주 와요. 뭐 다음 주 했지만 한 주 미룬다고 뭐 내가 죽겠냐. 그게 저주라는 거죠.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그게 그 다음 주를 어떻게 기약해요? 예? 내일을 기약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. 예. 왜 오늘 만났다고 내일 만날 날 보장이 있나요? 다음 주 만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예. 하나님의 말씀은 예. 축복과 저주, 구원과 멸망,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람들은 그 열 가지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결국은 열 가지 열째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운명이었다는 거죠. 유월절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압니다. 양이나 염소의 그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은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. 중요한 이야기죠. 피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죠. 이 피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거죠.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죠. 그러나 피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죠.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예수 믿는 사람 더 거룩합니까?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악합니까? 조금 다른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. 그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들은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호름하면서 막 자기 신에게 제사하고 난동 부리고 그런 식으로 제사를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뭐 좀 경건하게 율법도 있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러한 제도도 있고 율법도 있고 계명도 있지만 그 제사도 잘 드리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한테 몰 때에 그건 마찬가지라 그랬어요.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냐 헬라인이나 유대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. 뭐 크리스천들은 바람은 안 필지 몰라요.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바람 피는 거 자랑같이 할지 몰라도 크리스천들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. 혹시 실수했다 그래 그걸 부끄러워하지 자랑하는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. 그렇다고 그것보다 더 나은가? 바울은 말하기를 모두 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.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라는 거죠. 오늘 우리는 이 피와 함께 사는 거예요, 실은. 하루하루를. 하루하루를 내 자신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고 용서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. 유월절은 수천 년 전에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.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피 없는 사람들의 민족들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.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감사하며
잠깐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주님께서 유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야곱에게는 새 이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는 새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. 우리는 이 거룩한 피와 함께 회개와 함께 용서와 함께 사죄함과 함께 소망과 함께 은혜와 함께 그 사랑과 함께 사는 귀한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.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